윤석열 대통령의 암묵적인 비토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치 전선이 분명해졌습니다. 관제 정치로 보폭을 넓힌 윤 대통령의 제일 기조는 유승민 절대 불가론이라는 게 당내의 주문입니다. 한동안 칩거하던 유 전 의원은 그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30% 안팎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이는 결국 민심에 앞서는 자신을 당대표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. 유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3류 코미디 찌질하다면서 맹공했습니다. 이번 전대에 윤심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금기어와도 같은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. 예. 대통령도 사람이고 또 정치를 뭐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있으시겠죠. 그런데 대통령이란 지위에 간 이상은 뭐라 그럴까요? 이 경선 개입, 공천 개입, 선거 개입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적극 반영해서 차기 총선을 관리하고 승리할 친윤계 적자 후보가 없다는 점이 윤 대통령의 고민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.